윤 선생님? 그거 어서 내려놔요.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오 선생을 믿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수술실 금지도 풀리는데. 나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자꾸 들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윤 선생은 이미 완쾌됐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거 일이네요. 메스 일이 달라고요.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선배.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왜 위험하게 메스 들고 있어요? 좋아요, 선배. 이리네요. 어서요. 안 돼. 안 돼, 선배!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모양이에요. 바이탈도 안 좋고 아무래도 동맥이 건드려진 것 같죠.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곧바로 수술실로 옮깁시다. 그러죠. 그 손 놔요. 지금부터 GS 환자입니다. 아, 진짜 이씨. 둘 다 그만! 자, 수술방에 가서 남도일 선생한테 수술 준비하라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 말고. 너. 야, 뭐해? 수술방에 가서 준비하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윤 서장이 넌 나가. 저 이제 괜찮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장 이 환자한테 수 떨어져! 의료법 제8조 1항, 정신보건법 제3조 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어. 어쨌든 자해까지 한 놈한테는 환자를 못 맡긴다. 너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자격 박탈이야. 선생님. 내 결정 이걸로 끝. 번복 없을 테니까 토달지 마. 나가. 이 병원에서 자격 박탈이야. 됐어요. 양라인 잡고 하이드레이션 2리터. 양라인 잡고 하이드레이션 2리터 해주세요. 네. 아, 저 웜셀라인, 웜셀라인. 아, 웜셀라인으로. 네. 일단 잘 입고 화상상처 위로 번드레싱. 그리고 등쪽 화상 부위 면적도 살펴보고. 알겠어요. 엠브 좀. 오케이, 잘하고 있어.
뭐라? 강세, 손 색깔이 파래요. 부추기 시작되고 있는 거야. 빨리 에스카르톰이 해. 에스카르톰이요? 피부 절개하라고. 뭐하고 있어? 빨리 안 하면 피부가 쪼그라들어서 피가 안 통한다니까? 그럼 곧바로 괴사라고 자식아. 아, 답답해. 쟤 왜 저래? 우리의 금요일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생님! 넌 또 왜? 뭐? 할 말 없으면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 진짜로 잘해볼게요, 선생님. 정말입니다.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너 당장 안 일어날래? 아니요. 선생님께서 저 봐주신다고 하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겁니다. 꼼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라, 그럼. 말씀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만두라는 말씀만 빼고 달게 받겠습니다. 일로 와봐. 예? 네 손 좀 보게. 일로 와보라고. 아, 예.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에피 3분마다 한 앰플씩 주세요. 네. 김사부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윤쌤. 예? 김사부가 뭐라든가요? 병원에 남아있어도 된다고 그러든가요? 그게요. 돌담 병원에 남아도 좋아. 네가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애 백골 난망, 분골 쇄신, 결초 보온하겠습니다. 단, 환자 치료는 아직 허락 못해. 환자 치료를 안 하면 그럼 뭘 합니까? 오더리. 오더리요? 네, 오더리. 지금 오더리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너한테 환자를 맡겨도 괜찮을지 확신이 필요해. 약 같은 거 없이 네 의지로 널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병원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오더리뿐이야. 왜? 못하겠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다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그랬죠, 뭐. 생각할 시간은 무슨... 딱 잘라서 못한다고 말했어야죠. 그렇죠. 혹시 오더리는 좀... 그래? 못하겠어? 못하겠으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라. 안 붙잡아. 저 못하겠다 그런 적 없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윤 선생한테 오더리는 좀... 이게 내가 윤 서정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입니다, 소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알라네요. 그럼. 에? 5달이요? 네. 5달이요. 진짜로 결심한 거예요? 하기로? 헤어져 어떡해요. 다른 병원 알아볼 수도 없고. 제 실수로 깎인 점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회해봐야죠. 은근과 끈기, 근성과 오기로. 김사부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요. 말씀드렸죠. 하겠다고? 네, 선생님. 오더리가 됐건 뭐가 됐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럼요. 제 스스로 제 컨디션 컨트롤 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든가요? 그냥. 알았어. 나가봐. 대박. 그러게요. 좀 너무하셨다. 김사부님, 윤쌤한테만 너무 까칠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우리한테 되게 친절하신데. 멘탈이 박혔나 보죠, 뭐.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야죠, 뭐. 괜찮겠죠? 잘한 결정인 거 맞겠죠, 수쌤?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다들 여기 계셨구만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강동주 선생께서 전국 수석 보디에 빛나는 우리 강동주 선생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 돌담병원에 남기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준 우리 강동주 선생께 환영의 뜻으로다가 박수! 이 분위기는 대체 뭘까요? 누가 설명을 좀. 그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래서 딱 고쳐야 말 거야! 야! 폐비권 환자 엑스레이실로 옮겼습니다. 뭐 같아? 예? 심음 감소, 경정맥 팽대, 혈압 저하. 그건 백스트라이어드인데. 설마 탐폰이라고요? 하지만 블런트 인저리에서 탐폰 발생은 거의 드문 일인데요, 선생님. 그래, 드문 일이지. 블런트 인저리에서 탐폰이 생길 확률 1000분의 1. 그런데 그렇게 드문 일이라고 의사가 의심도 안 하고 진단도 안 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뭐 생각 못하는 게 당연하지, 뭐. 너 오돌이잖아. 가서 이 환자 수술 준비하고 양 선생 연락 됐는지나 빨리 알아봐. 오돌이는 오돌이 수준에 맞는 일이나 해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오빠, 내가 까칠하다고 했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나는 네가 좀 부럽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너는 오늘 했잖아. 김사부하고 컴바인. 컴바인이 아니라 내 수술을 가로챈 거죠, 김사부가. 게다가 네가 한 실수들을 김사부가 다 조목조목 짚어주셨잖아. 짚어준 게 아니라 깐 거죠, 그건. 그렇게라도 까이고 싶다, 나는. 아무런 관심도 못 받는 것보단 까여라도 보는 게 내 소원이라고. 내가 볼 땐 성격 파탄자가 분명해요. 다른 사람 학대하면서 즐기는 새디스트거나. 아니면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단한 분이 자기 이름까지 버리고 이런 데 숨어 지낼 땐
다 그만한 이유와 상처가 있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도 내가 EM보드에 CS 더블인데 시트나 개고 있어야겠냐고. 개야지. 오더리인데. 언제부턴가 난 예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오 숨 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I'm a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난 I'm a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머리. 왜 그러세요? 왜요? 그 정도면 놀라서 그러죠. 누구세요? 누구신데 거기 서 계세요? 아, 그냥 길을 잃어서. 예?